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드입니다. 오늘은 미니4 프로로 고글3와 모션 컨트롤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니4 프로로 고글하고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FPV 드론처럼 보이는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바타1이 됐건 2가 됐건 미니4 프로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4 프로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우선은 드론하고 조종기를 둘 다 키고요.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화면 녹화 좀 하고요.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위에서 이렇게 두 번 쓸어 내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스크린 녹화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이 조종기 안에다가 녹화를 시켜줍니다. 녹화를 했고,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은 위에서 두 번 쓸어 내린 다음에 와이파이를 누르고 계셔서 와이파이 창을 열고요. 내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그때부터 휴대폰에 인터넷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하고 무엇을 하냐?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또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요. 기다리시면 여기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드론 바로 위에 여기에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뜨는데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프로필 설정, 펌웨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본다면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조종기는 필요 없습니다. 조종기는 끄고요. 모션 컨트롤러하고 고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휴대폰에 맞는 케이블을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 거라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하고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고글도 전원을 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펌웨어가 최신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고글도 그렇고 모션 컨트롤러도 그렇고 미니4 프로도 그렇고요. 모든 게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전부 다 전원을 켜놓으면 돼요. 연결을 한 상태에서 DJI 플레이앱을 열면 연결 가이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걸 눌러서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보이거든요. 아바타2, 미니4 프로, 미니3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니4 프로를 누르고 펌웨어 버전 불일치, 사용 전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아바타로 연결되어 있던 거를 미니4 프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연결 안 돼도 됩니다. 계속을 누르면은 약 1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됐고요. 이제는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할 수 없나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요걸 누르고 페어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전원 버튼을 4초간 길게 눌러서 소리 나게 하고 얘가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고 있고요. 소리 났죠? 이 상태에서 페어링을 누릅니다. 고글하고 미니4랑 붙습니다. 붙었어요. 이제 조종기를 뭘 쓸 거냐고 물어봅니다. 야, 잠깐만. 이전에 모션 컨트롤러랑 연결해 놓은 상태에 모션 컨트롤러 전원이 켜져 있었고 바로 모션 컨트롤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외에 또 두 가지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화면이 있는 DJI RC2 이 제품하고 화면이 없는 RCN2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에어3 때도 조종기랑은 연결을 해 봤어요. 하지만 조종기로 연결을 해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액티브 트랙이나 퀴샷 같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종기로 사용하면서 고글을 쓸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글을 쓰는 이유는 모션 컨트롤러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연결했으니까 날려볼까요? 바인딩 기기 변경이 있고 바인딩 기기 해제가 있고 취소가 있습니다. 바인딩 기기 변경은 앞으로는 미니4 프로랑 연결할 때는 물어보지 않고 바로 바인딩 되고 다른 기기랑 연결하면은 이제 바인딩을 또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시 한 번씩 할 때면은 바인딩 기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취소 누르고 비행하셔도 돼요. 다섯 번까지는 그냥 취소하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조이스틱이 있고 뒤에 취소 버튼이 있거든요. 요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 1080p 60프레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4K 6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HLG, D로그, N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편집할 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저는 촬영을 합니다. 설정해 보시면 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에서 RTX 고도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들어왔고요. 15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RTX는 최적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가 있습니다. 센서 드론이다 보니까 얘는 장애물 회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회 정지 끄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우회 옵션은 표준하고 고급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색깔 있는 이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눌러갖고 시동을 걸고 두 번 눌러서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 누르고 있으면 이륙을 하고요. 착륙하는 방법은 얘를 또 누르고 있으면 착륙을 합니다. 리턴톰 하는 방법은 요 아래에 있는 모드 버튼 또는 H라고 써져 있는 리턴톰 버튼을 길게 눌러서 리턴톰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륙하고 착륙이거든요.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두 번 눌러서 시동 걸어서 누르고 있으면 이륙, 누르고 있으면 착륙,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륙하고 착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 눌러서 시동, 누르고 있어서 이륙. 굉장히 좁은 곳이지만 센서 드론의 장점이죠.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옆으로 살짝 눌러야 돼요. 이때 옆으로 해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누르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면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진을 하실 수가 있어요. FPV 드론 장점이 이렇게 위를 보면서 가는 거, 아래를 보면서 가는 거, 기울이면서 가는 거, 이 모든 게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날릴 수가 있다는 게 FPV 드론의 최대 장점입니다. 센서 드론은 카메라 각도를 바꾸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모션 컨트롤러로 사용하신다면 매우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서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까이 가면은 센서가 띵띵거리면서 작동을 합니다. 오, 새! 오, 새! 새가 왜 왔어? 요 조이스틱을 사용해가지고 이동도 가능해요.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속도 보시면 지금 1.8km 라고 해갖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이거는 설정에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멈춤 버튼을 눌러서 우선은 화면이 안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너무 좀 정신이 없으니까 멈춤 버튼 눌러놓고 여기에서 설정을 끄집어내고 설정, 제어, 모션 컨트롤러를 하고 개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설정에 최대 비행 속도 이거를 한 12km로 할게요. 측면 비행, 수직 이동하는 것도 수직 상하하는 것도 12km, 후진 속도도 12km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고 비행 속도는 노멀 때 43km,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속도를 57k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게요. 여기 뒤로 가기를 눌러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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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멈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때부터는 위로 하면은 12km까지, 밑으로 해도 12km까지 속도가 납니다. 그리고 좌로 해도 12km까지 속도가 나고요. 우로 해도 12km까지 속도가 나고 반대로 뒤로 가는 것도 12km까지 속도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드론이가 되죠. 올라가면서 뒤로 가니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FPV 드론의 느낌은 이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바닥에 가까이 비행하는 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면은 아시다시피 센서가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익숙하지 않다면은 스포츠 모드는 사용하지 말고 노멀 모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면하고 가깝거나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끝까지 밀었지만 빠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고 하면은 속도가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죠. 빠르게 날아가고 싶은데 센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모드 버튼을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면 장애물 회피 불가가 되고 이때부터는 지면에 가까이 가도 속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지면에 가까이 갔는데 속도가 줄어들지 않죠?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위험은 감수하셔야 되겠죠. 장애물 회피가 안 되니까. 나는 무서워서 노멀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오, 무서워. 밑에를 보고 안전해 보이니까 착륙은 요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하강, 요거 스틱을 아래로 내리면 하강이 됩니다. 하강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드론 조종할 때처럼 착륙을 시도합니다. 네, 이렇게 모션 컨트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바타랑 미니4 프로랑 같이 있다면은 이렇게 비행해 보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4 프로와 아바타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4 프로와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 프로와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